5월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는 달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간단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전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남양주 세무서 소득세과 직원과 함께 알아보는 근로자녀장려금 전자 신청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세무서 소득세과에서 장려금 신청 총괄 업무를 맡고 있는 주양미입니다. 5월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이라 많은 분들이 장려금 신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국세청에서는 신청 편의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하고 있는 만큼 오늘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비대면 전자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1544-9944번으로 신청하는 것이 제일 간편하고 정확한데요. 특히 보이는 ARS의 경우 화면을 보면서 신청할 수 있어 한층 더 편리합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ARS로는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남양주세무서 류지용 서장님을 모시고 직접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세무서 서장 류지용입니다. 세무 업무는 많이 하셨지만 이렇게 직접 신청 안내를 해보는 건 처음이시죠? 네, 그래도 신청자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서장님? 네, 보이는 ARS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그 뒤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보이는 ARS를 시작하시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라는 팝업이 뜨는데 이것을 클릭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ARS 화면에 나오는 1번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신청 대상자는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뜹니다. 그럼 안내문을 통해 받은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1번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안내됩니다. 이때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는 경우 1번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본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가 정말 간단해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바로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장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 류지용 서장님과 보이는 ARS로 쉽고 간단하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서장님,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커질 거라 생각됩니다.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녀장려금은 모바일 손택스와 인터넷 홈택스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국세청으로부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더라도 ARS와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도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려금 신청을 한 뒤에는 계좌나 연락처 변경 등과 같이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신청한 내용에 대한 변경 방법 중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베스트 5를 뽑아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변경은 ARS 1544-9944번으로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먼저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고 1번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이때 계좌 등록 및 변경 버튼인 1번을 누르고 계좌로 수령 시에는 1번, 해당 은행을 선택, 계좌 번호를 입력 후 확인, 맞으면 1번을 누르면 변경 절차가 최종 완료됩니다. 현금으로 수령 시에는 계좌 등록 및 변경 단계에서 2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계좌번호 변경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고 1번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이때 계좌 등록 및 변경 버튼인 1번을 누르고 계좌로 수령 시에는 1번, 해당 은행을 선택, 계좌 번호를 입력 후 확인, 맞으면 1번을 누르면 변경 절차가 최종 완료됩니다. 연락처 변경도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1번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연락처 변경 버튼인 2번을 누르고 새로운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후 확인 버튼, 맞으면 1번을 누르면 변경 절차가 최종 완료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싶다면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어 1번 근로자녀장려금 버튼을 누른 다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신청 취소 버튼인 3번을 누른 후 1번 신청 취소를 누르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개별 인증번호가 있으면 따로 모바일 손택스에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선세무서에서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자에 대한 신청 도움만 지원하고 장려금 신청 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요. 따라서 장려금 신청과 상담은 지금까지 안내해드린 비대면으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